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지금 막히는 도로 위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이 도로 위를 날아서 간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이른바 드론 택시가 곧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드론 택시가 현실이 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잡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면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정도면 닿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인천공항은 자동차를 이용하면 막히지 않을 때도 1시간 정도 걸리죠.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통해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지나는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3분의 1 정도 시간 만에 주파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운행되면 교통정체를 줄이고 물류 운송 등에도 활용해서 사회적 비용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드론 택시 도입은 지난해 마련된 플라잉카 2025년 실용화 목표의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우버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드론 사업에 뛰어드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드론 택시 시장 규모가 세계적으로 7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 택시 요금은 얼마나 될까요?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11만 원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초기에는 다소 비싼 가격이 문제지만 2025년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35년 상용화되면 2만 원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론 택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